큐. 잘 들어볼게요. 좋대. 아니 인사 같이 해야 되죠. 다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입니다. 아 우리 아직도 어색합니다. 아 마스크도 잡고 지금 얼굴은 큰데 마스크는 잡고. 아무리 연습해도 이게 손발이 잘 안 맞네요. 안 맞아요. 연습 안 했잖아요. 어? 연습 안 한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스튜디오. 네. 우리 오늘 두 번째 촬영인데 확실히 제로 선수가 오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로 선수 세바라기 팬들한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바라기 팬 여러분. 팬분들이 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제가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큰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네, 이번 시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멘트 좋다, 멘트 좋다. 창문에 내려온 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 한 10일가량 된 것 같습니다. 아, 10일 정도, 열흘 정도 됐고요. 생활은 좀 어떤가요? 네, 열심히 지금 적응하고 있는 중이고요. 매일매일 이런 창원에서의 그런 생활, 모든 환경에 감탄하면서 아직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창원 라이프가 좀 많이 적응이 되고. 네. 적응이 됐냐고요? 네. 확실히 많이 어색하시네요. 고맙습니다. 합류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LG 팀 안에서 네. 제일 친해졌거나 아니면 새롭게 알게 된 선수들 중에 이 친구 재밌다, 친해지고 싶다 아, 원래 알았던 선수 말고? 말고 네. 아, 제가 막 그게 먼저 다가가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알던 분들이랑만 좀 뭐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럼 누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누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다가갈 거 아니니까 세바라기 팬분들이 좀 먼저 다가와주면 되게 좋지 않을까? 역사적인 우승을 하고 오셨죠? 네. 뭐 역사적인? 네 그렇죠 아, 역사적인 팬 한 번 못해본? 팬이 한 번 못해본? 아 이제 곧 시켜줄? 네, 네. 시켜줄 하러 왔으니까 하러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 다 이제 아시겠지만 좀 재밌는 걸로 반지 나빠져서 오셨거든요 네네 반지 뭐 받긴 되나요? 네 뭐 반지 아직 받진 못했지만 받을 예정이고 너무 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반지는 가장 큰 사이즈로 일단 맞췄어요 제가 뭐 끼고 어딜 돌아다닐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맞출 수 있는 사이즈 중에 가장 큰 사이즈로 해달라고 했고요 뭐 뭐지 시즌 시작하고 아마 첫 원정 안양으로 원정 경기 가서 네 그때 뭐 저한테 전달을 해준다고 들어가지고요 기대가 됩니다 그 반지를 이제 안 끼고 다닌다고 하셨으니까 네. 어디다 이렇게 고이 모신 건지 뭐 숨편 아니죠? 저희 창원 집에 아, 창원 집에? 어, 창원 집에다가? 네, 네. 창원 집에 숨겨두고 네, 이제 세바라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외국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그 영입 배경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제가 선수를 영입하기 전에는 이제 저희가 가이드가 외국 선수가 이제 볼 핸들러 득점을 많이 하는 선수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제도 선수를 영입하고 그 뒤로는 이제 제도 선수하고 많이 이제 2대2 할 수 있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선수적으로 바닥을 삼아서 선수들을 이제 선발하게 됐습니다. 제도를 위한 그렇죠. 그런 네. 무조건 시즌 말미쯤 무조건 이 선수를 영입한다는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저희는 이제 제도 선수랑 관희 선수와 같이 친해지 될 수 있는 외국인 선수를 이제 초점으로 선수를 보게 됐죠. 그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이재재 선수의 생각? 뭐 일단은 굉장히 저랑 또 맞게 되게 성실한 선수들이라는 느낌을 일단 받았고 인성적인 면도 뭐 물론이고 뭐 기량적인 면도 뭐 충분히 저희 팀에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선수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지금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용병 친구들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셈 같은 경우에는 아셈 머레이 선수는 인사이드에서 몸싸움을 굉장히 즐기는 선수예요. 그가 좋은 이유가 있죠. 농구인 가죠. 네, 명가. 이집트 농구 명가. 이집트 명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부. 네. 아부는
좀 빅맨으로는 키가 조금 뭐 평균이지만 프레임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몸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좀 잘 뛰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골밑에서 빅맨치고는 움직임의 밸런스도 좋고 공을 움직이는 상태에서 공을 굉장히 잘 잡고 마무리를 잘하는 선수예요.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빠른 농구에 굉장히 적합한 선수라고 판단이 돼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참고로 아셈 어레이는 터키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 아부는 미국에서 미국 보스턴에서 거주하고 있고 여기 선수는 그 정도입니다. 그 준비하신 아부 아부 뭐였지? 조크 아부가 아부를 잘할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 제 거였는데요. 구독 했거든요. 알림 설정까지.